어떤 성공이 가장 기쁘신가요? 블로킹이요. 아무래도 제가 좀 단신이다 보니까 좀 브로킹 할 때 좀 가장 짜릿한 것 같아요. 아,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옛날에 배구 하기 전에 제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 그거 제가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직 좀 초보라서 몇 번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. 네, 그건 좀 고난도 기술이네요. 저는 제가 볶음밥을 좋아해가지고 그게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. 아 제가 근데 또 그 매운 걸 못 먹어서 김치볶음밥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계란볶음밥이란 거.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게 계란후라이. 또 선수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우승을 빼놓고는 이제 잠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중단이 안 되고 저희 선수들 뭐 다치지 말고 코로나 안 걸리고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약간 아직도 공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레프트도 해보고 싶긴 한데 라이트 해보고 싶어요. 그냥 보통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노래 부르는 거 네, 좋아하긴 하고요. 저는 발라드 좋아해요. 장범준 노래 좋아해요. 제가 잘 불러가지고 제 자신 있어요. 풀스 왜 이리 못하시나요? 형규가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와가지고 풀스 하거든요. 맨날 져요. 맨날 말만 저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 와서 항상 지고 갔어요. 형규가 잘 못하더라고요. 저는 UFC 좋아하는데 형규는 축구 게임 좋아해가지고 형규 오면 제가 축구 게임 해주는데 저한테 지더라고요. 저는 최형규 선수로 지목하겠습니다. 많은 질문 해주세요.